자, 두 분만 오셨어요? 언니를 데리고 오셨어? 집에서 도시락 싸왔어? 안 싸왔어요? 예? 이런데 놀러 나올 때 도시락 싸우느니 언니 왜 도시락을 싸가 언니 혼자 다녀? 여기는 교동에 물이 얼마나 좋은데 도시락을 싸갖고 다녀? 저렇게 눈치도 없이 보시오. 여기 수원에서 온 남자들, 응? 오빠 미안하다, 안 들은 걸로 해. 오빠 이따 오면 오빠도 도시락 싸갖고 오지 마. 아이고 눈치도 없어 진짜. 오빠 도시락 가져놔. 이 오빠 옆에 있는 오빠가 도시락 싸갖고 왔다니까. 봐봐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 에? 아, 도시락 안 싸왔지? 여보씨 어디 봐. 도시락 안 싸왔어? 아니 그렇지. 아까 오빠들 세상에 실컷 내가 여기 잡아놨는데 언니들이 와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인나서 따라가네 그냥 안만 보고. 아유 진짜. 그래 예? 뭐가 안 나와? 돈이 안 나온다고? 아씨, 오빠들을 무시해서 수원 오빠들 무시하냐? 수원 오빠 무시하는데 돈이 안 나온다고? 진짜 안 나오냐? 가네 씨. 진짜 수원에 돈이 안 나오네. 오라버니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예? 제가 우리 오라버니 친정 오라버니 같으니까 제가 가슴 아픈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3년 전에 큰 실수를 해가지고 여기 나오게 됐어요. 여기 와봐, 이리 와봐. 여기 셋이서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실수를 했어. 이리 와봐. 사랑이 좀 봐. 저기 물건 팔이라고 정신이 없어. 우리가 인생에서, 오라버니! 집중! 우리 셋이서 인생에 가장 큰 실수를 했어요. 안 들을 거요? 우리가 미스트롯에 3년 전에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가시오. 예? 왜못 나간 줄 알아요? 여보시오, 정신이 없게 생겼잖아. 하는지도 모르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다가 여기 못 나가시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는 연약하게 생겼잖아요. 예?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못 나가시오. 예, 그럼 저는 왜못 나갈게요? 예? 모르겠어요? 바빠서 못 나가시오. 저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예? 알았어요. 신나게 할 테니까. 여기 미역도 있고 김도 있고 예 오징어도 있으니까 골라 잡수셔. 예. 아 들어 공짜로 넣어드려요. 예. 아유 오늘 멋있는 분이 교동에 많이 놀러 오셨네. 가자. 예.
이리 와봐. 응? 제주는 고물불이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우리가 제주는 고물불이고, 돈은 네가 받았어. 돈은 우리는 죽어야 돼. 우리는 뭐 했어? 우리 학교 물고 죽어야 돼. 아니, 제주는 지금 고물불했어. 카드 받아, 우리. 우리 죽어야 돼. 그니까, 저기 가서 빨리 목매. 저기 가서 목매. 아, 진짜. 우리 죽어야 돼. 왜 살아? 왜 살아? 이러려면 왜 살아? 주장품인데, 뭐라고 주장품인데. 우리 살자. 열심히 살자. 우리 열심히 살자. 아, 열심히 살게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우리는 파리 똥도 빼먹어. 네, 가만 있어봐. 예, 네, 이렇게 잡은 것이요. 저기 안동역에서 온 오라버니 발이 안 떨어지지? 가기 싫지 이리 오셔. 여기 앉아. 삥 안 뜨는 게 이리 와. 이리 와. 야, 넌 각슬리 것도 빼다 먹으면 다 안 되는 거야. 야, 같은 각슬리끼리 빼다 먹니? 야, 저리 갔다. 야, 각슬리 먹고 안에 다 빼먹어. 이리 와 앉으셔. 삥 안 뜨는 게 이리 오셔. 예쁜이가 뜯어봤자 만 원이요. 이리 오셔. 놀다 가시게. 언니. 네, 이렇게 개동년을 찾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고. 네? 내가? 아니요. 내가 강화도 사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잠깐 기다려봐. 내가 이 멘트하는 동안 말 짧게 만드는 곳이지. 내 시간에 그만 한마디 하려면 한 장 주고 해. 또 줘야 돼? 또 줘야 돼? 그럼 내 시간인데. 나를 안 받아? 난 여기 안 보냐? 여기는 비장규균이야. 참 비저리 같다. 한마디 하려면 말을 듣고 하시오. 연모? 연모거라? 엿다 주면서 연모 그래? 참, 지옥이 같다, 야. 내 시간이니까 마이크 쓰려면 마이크 카바깍 많아주시오. 또 줘야 돼? 또 줘야 돼, 당연히. 야, 아니, 그러면은 아침밥 먹었다고 점심을 안 먹어요? 저녁밥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두 장 줘, 그러면은. 우리가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지. 네? 우리는 여기 찾아온 순간 각설이로 안 봐요. 호구로 봐, 호구. 네? 줘, 그냥 있는 거 다 줘, 동전.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집에 가서 차려줄게. 야, 차면 내가 바로 들어갈게. 뭐 하려고 올라왔어요, 지금? 응? 뭐 하려고 올라왔어? 응? 노래하려고 올라왔어? 노래 한번 불러봐. 뭔 노래? 진미래 미운 사람 한번 불러봐. 진미래? 발음 좀 똑바로 해봐. 뭐라고, 누구? 어? 진미래 거. 에? 그럼 어디가 모르는 거 알아? 발음 똑바로 해봐. 내가 칠게, 이거. 진미래? 어, 그렇지. 미운 사람 한국이야, 한국? 알았어. 제대로 해야 돼, 똑바로. 똑바로 못하면 어떻게 할 건데? 못하면 중간에 끊어버릴 거야. 예? 끊어버릴 거야. 똑바로 잘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는 거. 예? 2,000원씩만 해줘. 2,000원씩만. 그래, 2,000원씩 하자. 2,000원. 2,000원씩만 해줘라.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대단히 감사하면서 저기요? 오늘 즐거운 시간 갖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앞으로 각설이 안 오기 잘했어요. 갇혀 고추밭에 가서 물 주세요. 고추밭에 가서 물 주세요. 1200고 심은 거. 고추 농사 나 잘 지으세요. 앞으로 품바닥에 나와가지고 기웃거리지 말고. 품밭 계속 했으면 그냥 집안 들어엎어 먹을 뻔했네. 고추밭도 팔아먹을 뻔했네. 아이고 선생님 빨리 그만두기 다행이요. 에? 에? 아까 했지. 뭐라고? 아직 재산 많다고? 그냥 고추 농사 지어. 가설이 마당에 와가지고. 에? 안 산 땅이 20억이요? 산 땅은 없고? 아유 진짜 큰일 날 뻔했네. 고추밭 고추 농사라도 짓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네. 자 다른 데 한번 가겠습니다. 괜히 와서 그냥 손님만 다 정리하고 내쫓았네. 에? 깨끗해져 버리네. 공연장이 깨끗해져 버렸어. 말 싸가지 없이 말한다 너? 아니요 너 각설이 하는 얘기요. 웃자고 하는 얘기. 에? 웃자고 하는 얘기라니까. 아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왜 화를 내고 그래요. 말을 좀 안 되지. 같이 각설이 여기서 맨날 하는 얘기야. 미안해요. 너무 내가 너무 먹었다. 농담이야. 농담이야. 알았어. 죄송해요. 알았어. 미안해요. 여러분이. 아니 그리고 또 오빠가 각설 했다니까 웃자고 하고 이런 거야. 알았어. 나도 알아서 건드려. 알았어. 좋은 얘기. 알았어. 대문도 알아서 건드려. 알았어. 시설 좋았다 얘기. 이래서 여기 첫째 무게만 받았다니까. 이준아 가수의 나빠가겠습니다. 아 예쁜이가 나빴네. 나빴어. 네? 예쁜이가 나빴어요. 미안해요. 네. 네.
있어요? 한곡 불러드릴게. 아 노래는 못 불러요. 아니 나는 불러드린다고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초은. 초은? 누구 초은? 장윤정? 이선희의 2년. 아니 그러니까 초은이 장윤정 초은? 장윤정 초은? 예. 네, 하나 불러드릴게요. 잠깐 여기 계셔야 돼.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영상 찍고 계셔가지고. 아, 네, 예. 장윤정의 초은 한번 갈게요. 안녕하세요. 놀고 오셨어요? 가족이시다 그러죠? 이 노래가 영웅 결혼식 노래잖아요. 그건 몰라요. 초은 불러드릴게. 잘 들어봐요. 예. 장윤정의 초은이 신청곡이 들어왔어 제가. 예? 하나만 바퀴만 드릴게요. 예. 초은 장윤정 초은. 예. 예. 아하. 신나는 거?
신나는 거 뭐 할까? 뿐이고요. 뿐이고? 네, 뿐이고 좋아요.
Thank you.
마이크 사용료는 누가 줄 것 같지? 어. 아쉽다. 여연이가 시켜서 노래 시킨 언니 어디 갔어? 마이크 사용료는 누가 내야 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이크 사용료는 누가 내야 돼, 이 언니 노래는. 아, 그래? 아버님 저기 들어와요? 어? 들어와? 아, 그래요? 아, 노래 시켜서 드린 거요? 아, 그래, 아바쁘다 언니야. 우리 이걸로 장사하는데, 그지? 아, 이따 아무리 사도 잘 안 와. 자, 우리. 다른 데다가 가겠습니다. 아니, 네, 이거 진행해야 돼, 이제. 거기 진행해야 돼요. 네, 진행해야 돼요. 내려와 주세요. 아니, 뭐, 어떻게 한 사람이. 아, 네? 노래해야 돼. 공연해야 된다고? 네. 네. 진행해야 돼. 아, 내가 이거 막아버린다, 내가 지금. 왜? 이거 막아버린다, 내가. 이거 막아버린다, 내가. 왜 그래, 뭐?
회장님이죠? 아니요. 그래, 잠깐만. 그러면은 제가 우리 회장님 그러면 딸랑딸랑 하세요. 자, 우리 회장님. 입을 하고 안 돼. 더 크게 해야지. 다시 우리 회장님. 딸랑딸랑 겁나게 하고. 해줘 다 해줘. 가만 있을 거야. 아. 반갑습니다. 어? 사랑 이런 건가요? 멋지다 우리 회장님. 아, 멋지진 않고 그냥 불러볼게요. 아, 사랑이란 거야 뭐 그렇게 심해다. 예? 나이 참 아름다워 어디 있으면 좋겠어.
먹고 하겠습니다.
디스코로 드려야지. 디스코 가겠습니다.